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내용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접대 등을 했다고 주장해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6차례 조사하면서 최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경찰은 조만간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성상납 등 접대 시점은 2013년으로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7년인 성매매처벌법과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는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다만 김 대표 측이 2015년 9월에 제공했다는 추석 선물을 근거로 포괄일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말이라 그 전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윤핵관 인사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윤핵관 의원들과 어떠한 접촉과 전화 통화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법과 양식을 벗어나서 판단하는 건 제 인생에 있을 수 없다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수사 외압설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소위 윤핵관이라고 분류되는 의원 하나가 또 만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저는 언론 있는 대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외압설 말고도 지휘부와 수사팀이 수사 방향과 방식을 놓고 갈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